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4년 3월 30일 토요일, 오늘도 흑선선을 왔어요. 자, 지금은 흑선선 동편이고요. 오전에 남동풍이 불다가 12시를 기점으로 남서풍으로 바뀌는 예보입니다. 지금 바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륙이 지금 해도 고도가 빵빵 튀지 않고 지금 흐지부지 해요. 자, 일단은 동편에서 이륙바람이 올라오는 관계로 동편에서 전부 다 쪼를 한 번씩 했습니다. 기본 바람은 남풍이에요. 남풍인데 이제 돌아서 이제 들어오면서 이륙이 됐고, 자, 이제 서풍 이륙장 왔어요. 남서풍이 불어서 이제 바람이 좀 세졌어요. 가스트가 좀 세서 이제 상호가 이륙을 했는데 구름이 쫙 껴 있습니다. 아까는 구름이 없었는데, 가스트가 30km 가까이 부는 걸로 예보가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끝까지 올려야 돼. 고도가 잘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륙한 분들은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자, 지영이 형님 이륙했고, 이렇게 구름이 쫙 껴 있지만 고도가 안 까졌어요. 아주 그렇죠. 재밌게 동동동 떠다니고 있었고, 이제 타워 형님이랑 저랑은 이륙하려고 준비를 하고 다 이륙시켜 놓고, 아, 멋지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바람이 세졌어요. 바람이 세져갖고 차를 두 대를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비행 못할 정도 센 건 아닌데 또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또 차도 회수해야 되고, 현지 팀도 오늘 인원 참석 저조로 오늘 캔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해서 접을 때는 접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가스트가 세져 가지고 타워 형님하고 저는 차량 두 대를 회수해서 내려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내일은 바람이, 내일도 뭐 리치 타고 이렇게 좋은 바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륙만 되면 요즘 열이 좋기 때문에 내일도 재밌는 비행이 될 거라고 믿고, 오늘은 안전하게 이렇게 비행을 했고요. 내일 재밌게 비행하고 또 비행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편에서도 재밌게 저는 비행을 했는데 카메라를 안 켜고 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 비행 영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저기 창을 켜면 물어보고 탁 끌고 내려가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디 나오세요. 지디. 지금 무전을 못 받을걸? 지금 막 넘어갔어 지금. 3호 어디 가는지 무전 쓸 수 있어요? 후달리는 거 아니야? 3호도? 무전 못하면 후달리는 거지. 여기서 그렇게 무전하고 떠들던 놈이야. 지영 형이 바로 넘어가네. 응? 창을 켜려고 그러나 봐. 오늘 저기 윈드그룹 기상 좀 볼까 지금? 얼마나 가스트가 불어.
노트로 되어 있는 거야? 노트. 키로로 바꿔요. 그리고 플러스 2 하면 될까? 메타버스 셀프로 되어 있네. 26, 27. 그럼 센 건 아닌데, 이 정도는. 글라이더. 가스트가 같이 올라오니까. 이게 밑에 게 가스트야. 왜 이렇게 평균 바람이고, 이게 제일 센 거. 가스트가 같이 올라오니까. 5시까지. 아니, 25km 이하야 재밌는데. 5시까지 계속 그렇게 올라. 센스다니까. 23, 26, 27. 어, 계속 세자, 뭐. 23, 딱. 상황이 잘 됐으니까. 23. 기다리겠는데. 어, 저거 안 됐을까, 저거 안 돼서. 우린 차 끌고 내려가자고요. 접어! 접을 땐 접어! 아, 다 나왔는데 바람이 너무 세요. 접읍시다! 접을 줄도 알아야 돼.